아, 이번에 알아볼 것은 경험치 그리고 매수 페널티입니다. 좌측이 경험치, 우측이 매수 페널티인데요. 특이사항으로는 경험치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는 100%를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1%씩 깎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10레 플러스 차, 그리고 10레 마이너스 차일 때는 이게 중간에는 이제 110%를 먹어요. 그죠? 나와있죠. 110%라고. 하지만 이게 105 이렇게 정확히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1%씩 올라갑니다. 10랩차 때 100, 101, 102, 103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먹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페널티는 10랩차부터는 이제 0을 이제 원래대로 먹는다고 치면 될 것 같고, 1랩차 날 때마다 2% 떨어지고요. 그리고 위로 내가 올라갈수록 3%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혼돈의 정령 446,505를 먹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경험치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보너스 경험치인데 60만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먹을 때 말이지, 10, 100, 1000만, 10만 곱하기 1.1 49만 1155를 먹는 게 원래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보너스 경험치를 먹고 있다는 점. 예를 들자면 비교하자면, 만약에 내가 225를 찍었어, 그럼 얘네가 518,511이죠. 근데 225 들어가자마자 얘를 잡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당연히 랩차가 15랩차가 나기 때문에 경험치로는 15랩차인 0.95%를 먹는 거죠. 492,585를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 페널티는 15랩차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를 받는다. 만약에 얼마 나오냐? 4,000원이 나왔으면은 마이너스 15니까 0.85%인가 34,000원씩 먹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 매수 페널티, 경험치 페널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몬스터 위치 요거 따로 매수 경험치 이렇게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메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